잠시만요. 그러면 내가 맛을 봐야겠어. 또 나뭇가지 자르는 거예요? 아, 원래 이게 생김에다가 넣을까? 그래. 생김에다가. 생김이었어. 마요사 살짝 한번 넣을까? 생으로 넣겠지. 이것도 맛은 있을 것 같은데. 하나도 아니. 나 진짜 욕 먹겠다. 아씨. 어, 죄송해요. 어머, 어떡해. 김성령 배우가 요리를 하는 건 저 한 번도 못 본 적이 없어요. 극중에서 연기하는 것 빼고는 실제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알기로는 요리랑 담을 싸신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맛은 있어요. 나는 건강을 위해서 마요네즈 대신 발사믹을 넣었다고. 맛있을 것 같은데? 더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으면 돼요. 참치가 너무 많아. 그리고 아, 먹어보니 알겠네. 발사믹을 더 넣어야겠다. 어, 여기서 더 넣어요? 아, 발사믹 꾼이네 완전. 농도가 짙을 것 같은데, 발사믹이. 이제 맛 볼 것도 없어. 맛있어. 바로 싸면 돼. 이거는 이따가 아들 먹으라 그래. 어떻게 그렇게 일하면서 요리도 잘하지, 다른 사람들은? 이거 왜 안 돼? 왜 안 돼? 안 켰나 보네. 안 켰나 보네. 아니, 인덕션용이 아니라 그래. 이거 인덕션용인데? 생전 안 해본 거 티나네. 아, 저건 폼이냐고, 인덕션은. 근데 가스레인지 있는 데는 어딘지 아시네. 예, 다 돼. 됐다, 됐다. 맨밥으로도 해보고 볶음밥으로도 해보는 거예요. 아, 네. 근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. 너무 많이 넣네. 김이 문제였어. 맛 안 봐. 그냥 넣어. 자르지도 않고 그냥 넣어버리네요, 그냥. 아드님 나오셨다. 어머니, 요리도 못하신 분이 왜 요리를 하세요, 갑자기 또. 진짜 빨리 나가.